지난밤 뉴욕 증시는 물가지수 하락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3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5% 하락하며 2020년 4월 이후 3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날 발표된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도 예상을 소폭 웃돌면서 고용시장 과열 해소 기대감을 자극했습니다. 시장금리는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되자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증시가 오름폭을 확대하자 상승세로 반전했습니다. 미국채 10년물은 5BP, 2년물은 1BP 올랐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0.5% 하락했고 WTI 유가는 1.32% 내렸습니다. 시총 상위 대형 기술주들은 일제히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아마존이 4.7%, 애플이 3.4% 상승한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도 2%대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메타와 테슬라는 각각 3%씩 올랐습니다. 솔라에지와 엠페이지 에너지 등 태양광 관련 업체들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업종별로는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경기소비재와 IT도 상대적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반면 부동산 섹터는 유일하게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이상 모닝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